돌덩이 TV 클래스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하복내배선의 금속광공사에 있어서 금속광과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해야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괄호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괄호는 관 안찌름의 괄호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정답은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가 있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은 괄호 개소를 초과하는 괄호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 관의 길이가 괄호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괄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으면서 정답 보시겠습니다.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가 있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가로 문제니까요. 정답은 꼭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광공사에 사용되는 부속품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사용하는 부품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링 리듀서입니다. 링 리듀서. 링 리듀서에 대한 이미지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관 상호간에 접속에 사용하는 부품은 커플링입니다. 금속관이 나왔을 때는 보통 커플링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관 상호간 접속에 사용하는 부품은 커플링입니다. 이미지 모양이고요. 내용 커플링 금속 전선관 상호간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관이 고정되어 있어 이것을 회전시켜 접속할 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부품은 정답은 유니언 커플링입니다. 이미지랑 간단한 설명을 참조로 삽입하였습니다. 이미지 제가 그리 네모난 박스로 만들고 있죠. 금속 전선관 상호간을 접속할 때는 유니언 커플링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단순한 암기 문제로 진행하였습니다.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금속광공사 노출 배관의 한 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면에서의 명칭을 쓰시오. 제가 네모난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스위치 박스입니다. 보통 저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전등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자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금속관을 90도로 구부릴 수 있는 자재인데요. 정답은 노멀 밴드입니다. 노멀 밴드. 그리고 두 번째, 금속관 수평 이음을 해주는 자재는 커플링입니다. 커플링. 그리고 세 번째, 금속관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많이 보신 자재인 것 같습니다. 새들입니다. 새들. 그리고 금속관을 분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설비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환영 삼방출 정크션 박스입니다. 환영 삼방출 정크션 박스인데요.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제일 기억에 안 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고요. 환영 삼방출 정크션 박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를 대체할 자재는 무엇인가? 이는 노멀 밴드입니다. 노멀 밴드. 금속관을 90도로 구부리게 해줄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U자로 된 명칭인데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엘보입니다. 유니버셜 엘보. 이 자재 명칭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에는 감시기능과 제어기능이 있는데 감시기능과 제어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감시기능은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조작 없이 감시 상태로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어 기능입니다. 소방시설을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시험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선 방법 중 내하 배선과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의 배관 구조상의 차이점을 쓰시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내하 배선입니다. 금속관, 이중금속재 가열 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하 구조로 된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 그리고 내열 배선은 금속관, 금속재 가열 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케이블 공사 방법을 말합니다. 암기 방법은요, 이 파란 글씨를 기준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저는 좀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좀더 개인적인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끝내고 하겠습니다. 내합에서는 금리, 가요, 합성, 순회, 벽바, 벽바, 표, 이오, 매설.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내열배선은 금금, 가요, 금캐, 공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압 목내 배선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별표 하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의 방수, 괄호 조치로서 괄호를 감거나 괄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의 방부 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트럭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괄호 두 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 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괄호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트럭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로크너트 두 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 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정답입니다.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굴곡 장소가 많거나 금속관 공사에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 전동기와 옥내 배선을 연결, 시공할 경우 사용하는 공사 방법은 역시 별표 하나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라고 합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 보통 공사하시는 분들이 후렉시블 공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명칭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상전원용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 있어서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 명칭을 네 가지 쓰시오. 별표 하나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입니다.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압을 암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하 배선의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이 내하 배선의 공사 방법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사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괄호 문제이지만 시설 관리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 이중금속재, 괄호 또는 괄호에 수납하여 괄호로 된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괄호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인데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내하 배선의 공사 방법. 금속관, 이중금속재,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하 구조로 된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105 문제가 원래 마지막인데요. 제가 중간에 번호를 누락한 게 있어서 아마 다음 날 강의 한 문제와 어떤 마지막 강의 인사말을 드리면서 59강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펌프용 전동기의 명판에는 코일에 사용되는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를 기호로 표시하고 있다. 다음 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별표 두 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겠습니다. 절연물의 종류, 그 다음에 최고 허용 온도가 있는데요. 절연물의 종류 Y, A, E, 그 다음에 괄호 1번, F, 괄호 2번,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특별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밑에 최고 허용 온도가 1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도 자세히 보면 알파벳이랑 비슷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B 1하고 3하고 붙어있는 게 꼭 B라는 모양과 같기 때문에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180도입니다. 최고용 온도가 180도인데요. 잘 보시면 8과 가장 비슷한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H가 있는데요. H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막아주시면 위아래로 막아주시면 8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H가 됩니다. 그리고 절연물의 종류 3번 보시면 이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에 이 최고용 온도 이거를 또 어떻게 아느냐. 여기 A 보시면 우리 랩이나 이런 걸 하실 때 AO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AO 105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E 알파벳 E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숫자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E 그러면 이 중간에 105도와 130도 사이에 있는 E는 120도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 5번 괄호 5번입니다. 그러면은 알파벳이 위에 F가 있습니다. F는 F랑 관련되는 숫자는 뭐가 있겠습니까? 5 5가 있겠죠? 그래서 130도와 180도 사이에 5가 들어가는 15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저도 암기하진 않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전기기사 핵심 단답형 105 문제풀이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10분, 20분은 목을 풀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소방전기 핵심 단답형 105 문제를 시작으로 다음은 소방전기 기출문제풀이 2010년도 1회부터 2020년도 3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저에게는 강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자극과 힘이 됩니다.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